너의 주식을 보여줘, 너의 수익을 보여줘.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뜨거워진 2부의 수익률 대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2부를 맡은 단타장이. 저는 김나연입니다. 2부에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단타장인 앵커님 1부에 이어서 2부까지도 또 저희 함께하게 됐는데 앞서서 1부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1부 전문가와 또 2부 전문가의 수익률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2부 이쇼미더스탁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1부 같은 경우에는 썰전이기 때문에 시황 관련된 그리고 이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렸다면 맞아요. 2부는 정말 종목 맞대결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상대 종목을 공격하기도 할 거고요. 아, 네. 계속해서 이 단점을 꼬집어내가지고 네. 그런 종목으로는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 이제 공격. 저도 계속 이제 좀 옆에서 옆구리 찌르면서 예, 좀 자극을 할 거예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아유, 아무렴요. 네. 저 열심히 이제 공격할 겁니다, 저도. 아, 네. 이분은 더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정보는 물론 재미까지도 꽉 잡을 쇼미더스탁 저도 기대를 하면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방법을 그럼 좀 미리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신 다음에 나는 저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한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도 보시고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더 알찬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쇼미더스탁에 저도 처음 뵙는 전문가도 또 새롭게 출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빠르게 그럼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예. 이번에 어떻게 출발할까요? 출발 외쳐주시면 제가 뒤따라 소심하게 같이 외쳐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시죠로 할까요? 좋습니다. 네, 출발! 하시죠!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닉스입니다. 인텔이 보유한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가 기업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이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는 4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라닉스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인 V2X 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지난달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이 태풍 힌남노 침수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게다가 현대제철의 파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철강제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로 이 다른 반사 이익으로 철강주들이 그 수혜를 입었는데요. 다만 또 철강업체 자체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철강주에 대한 분석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한미 글로벌입니다. 올해 연말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죠. 그렇게 되면 네옴시티 관련 국내 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는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시장의 조정과 함께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19%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역시 앞서 살펴본 자율주행 이슈 관련한 수혜주인데요. 이 기업은 반도체 칩에 삽입이 돼서 동영상 녹화와 재생 기능을 담당하는 비디오 관련 설계 자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무대를 뒤집은 4개의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세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부와 2부는 통합으로 운영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1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그리고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모두 이제 팀제로도 운영을 하고요. 1부 전문가님들, 썰전 전문가님들의 팀 수익률 그리고 2부 전문가님들의 이 쇼미더스탁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합산 이렇게 해서 1부 대 2부의 수익률 대결도 묘미겠지만 이 개별 전문가님들의 종목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러한 이제 수익률 대결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대회 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공통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 모두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면서 어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1부, 2부 모두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보다 더 치열해진 2부 종목 수익률 대결 저와 함께 이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우리 두 전문가님들께서 총 네 종목으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또 이제 이주연 전문가님 많은 종목들 가져오셨지만 또 처음 인사드리는 전문가님도 있으시고 다시 인사드리는 전문가님도 계시기 때문에 첫 프로인 만큼 한번 전문가님들과 인사를 나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뵙거든요. 네. 그래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 대한 이제 좀 기대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골든마우스인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왜 골든마우스인가요? 사실은 일단 제가 골드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그걸 좋아하신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골드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든마우스라고 이렇게 정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 골든마우스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세대가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들 여기에서 우승자 세 번 우승하면 뭐 골든마우스다.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추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아, 저도 옛날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이은열 선수를 되게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네네. 저도 종족이 테란이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이제 마우스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또 운 좋게 또 이렇게 네. 돼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제가 또 이런 매매적인 부분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네.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난 시즌 이어서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률 대결에 임하게 된 이주연 대표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회랑은 다르게 좀 1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번 대회 한번 1등 한번 뭐 2부뿐만 아니라 전체 1등 이런 거 가능하실지 그리고 과연 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개인적인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디가 더 소중하신가요? 근데 뭐 어디가 소중하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기에는 제가 1등을 하면은 사실 팀도 이게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만 따라와라. 아, 그렇죠. 네. 네, 이전에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아니죠. 지난번 프로그램에서 좀 순한 맛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번 시즌에서는 좀 매운 맛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면 판매량도 여러분들 순한 맛보다 매운 맛이 더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이번에 한번 매운 맛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순한 맛은 어떻게 보면 프리뷰였다. 이번엔 매운 맛으로 임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두 전문가님들과 제가 함께 2부를 꾸려나가지만 우리 두 전문가님들 때로는 상대방을 좀 공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좀 이런 거 싸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은 좀 싸움을 잘 하시나요? 저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떠세요?
제가 아까 그 골든 마우스 금 얘기 자꾸 하실 때부터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네. 요즘에 또 아시다시피 금값 엄청 떨어지잖아요. 아 금값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전에 금의 그 위상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아, 지는 해가 아닌가라고. 지는 해다. 저는 그 어떻게 보시나요? 주연 대표님께서 아직 그 투자를 잘 못 네. 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투자를 잘 못하는 건가요? 금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우리 또 이주연 대표님은 좀 고점 매수 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잘 몰라요. 아 떨어지는 네, 칼날인지 잘, 본인은 모른다. 네 모르는데 지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차차 네. 알아가게 될 것이다. 아 오프닝부터 지금 우리 두 전문가님의 불꽃 튀는 신경전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이 쇼미더스타 결국 전문가는 결과로 수익률로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 바로 얘기하면서 과연 왜 가져오셨는지 왜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닉스라는 종목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입니다. 라닉스 이 종목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오늘 일단 그 라닉스가 상승한 이유는 이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율 관련 그 관련주들이 수급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라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40%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59% 이상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주식을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은 개인 매매를 하다가 이제 진짜 막 열분이 터지고 너무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 전문가님도 그렇죠. 아시겠지만 뭐 하나 제보해도 되나요? 뭐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화가 나서 새 종목 손절하셨다고 소문이 네 무슨 종목을 손절해요? 종목 세 개를 손절을 하셨다고 얼마 전에 개인 매매를 네 개인 매매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거 이제 고자질 이렇게 공격 바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직접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네. 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 이거 제가, 개인 매매도 제대로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거는 주연 대표님한테. 네. 좀 말씀하지 말라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첫 방송에 이렇게 어떻게 거의 매대치기를 하셔버리는 이게 얼굴이 후끈후끈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더욱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 떨어지고 있어요. 쓰립니다 네. 많이.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익률이 뭐 플러스다 아니면은 정말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책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도 되겠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닉스가 사실 지금 네. 투자해도 좋은 기업일까요?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을 한 종목인데 네. 오늘 이제 자율 관련 그 이제 자연 관련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쵸, 이것은 그쵸.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시도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시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뭐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네. 자리를 잡고 나서 매수를 잡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라닉스는 아직 좀 오늘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으니까 네. 지금 잡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국토교통부 이제에서 올해 말까지 우리가 이제 일본 그리고 독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 하겠다 네네.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매수는 조금 포지션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라닉스라는 기업이 워낙에 오늘 또 상한가를 보여줬고 그리고 라닉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섹터 그다음에 지금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렵습니다. UAM. 저 영어 나오면 울렁거리거든요. UAM 관련된 종목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라닉스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주현 대표님, 이주현 대표님 지금 오늘은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한미글로벌,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무슨 관련주죠? 제가 순서를 좀 잘못했나 봐요. 제가 그 칩스앤미디어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네. 한미글로벌을 가져왔는데 같은 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칩스앤미디어를 먼저 넣을 걸 그랬네요. 아, 괜찮습니다. 뭐 이따가 네. 또 일단은 일단은 네, 자율주행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오늘은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 보실 만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주죠. 네옴시티 관련주. 네. 네옴시티 알고 있죠. 중동에서 요새 이제 엄청나게 뭘 많이 건설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옴시티가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미래. 네. 그래서 이제 뭐 제2의 중동붐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옴시티는 이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핫한 시장에서는 많이 핫한 종목이 많이 핫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전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좀 테마성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수혜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전에 한번 사우디에서 수주 용역이 있거나 수주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뭐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슬슬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 달부터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부터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네옴시티도 이제 670조 규모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604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죠.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고 거의 제2의 중동붐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11월이 이제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 충분히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한미글로벌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 한 2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주를 따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가려놓는 것도 좀 좋은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도 실질적인 수주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또 수주를 많이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수주 이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랑 뭐 M&A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수출,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이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뭐 200% 넘게 올랐었죠. 200% 넘게 올랐고 이거 이제 오늘 20% 정도 올랐으니까 전고점 뚫고 또 신고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참인데 이렇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있죠. 오늘 종목도 있는데 앞으로 좀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고점 부근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전고점에서는 좀 매물 소화라던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나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눌렸거나 아니면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좀 눈을 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들이 이 한미글로벌뿐만은 아닐 텐데 한미글로벌은 지금 차트 추이를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수개월간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다른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이런가요?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다른 기업도 이렇게 장기 상승이 나온 기업이 있나요? 뭐 유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유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 한미 글로벌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만큼 근데 많이 갔네요. 그쵸,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대장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나는 그래도 대장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유신이랑 한미 글로벌 보통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좀 그나마 덜 오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고점을 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신 같은 종목들 지금 조정받고 전고점에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죠. 전에 올랐던 여기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좀 후파동을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벌써 지금 공략해야 되는 기업을 특징주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특징주인 만큼 눈여겨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글로벌이 좀 특출난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이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렇게 시장을 이겨내고 단기가 아니라 수개월간의 상승을 보여준 기업들이 덜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가 단기 섹터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갈 가능성도 우리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세 번째 기업, 또 이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세 번째는 이제 철강주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인프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랑도 조금 엮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문배 철강을 갖고 온 이유도 이제는 철강주를 지금 차트 한번 이게 봐주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문배 철강 같은 경우도 50%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조정을 받아주면서 그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상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철강 같은 주가 이제 철강 섹터가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각광받지 못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이주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 수혜주, 뭐 네옴시티가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로 인해서 철강 섹터가 이슈를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문배 철강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 철강 쪽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도 전력난 때문에 생산에 좀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이랬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주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수혜요? 이번에 사실 네. 중국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철강 생산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철강 생산에 좀 순위권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이 좀 차질을 빚게 되면 인프라 관련된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그동안의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국이 지금 뭐 생산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 수요가 뭐 줄어든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포스코 공장에서 또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또 사고가 있었죠. 그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안에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뭐 정부가 조사를 해본 결과 6개월 정도 지연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는 일정하고 앞으로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수요는 늘어날 건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철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어뜯기기 좋은 이슈다? 이렇게 그쵸. 볼 수도 있거든요. 악재들이 막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요새 이제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겨서 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들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좀 위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아요. 네. 어떻게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이 특징주 눈여겨보면 안 되는 종목이 아니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그렇게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일단은 문배. 관심 가져주세요. 문배철강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테마 자체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목이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인정할 건 괜찮은 네, 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지난번 또 예. 수익률 대결에서도 철강 관련주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랑이었습니다. 아, 자랑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이 문배철강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문배철강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방송 거의 막바지에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는 종목 상한가 도전주가 네. 있죠. 네, 상한가 도전주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문배철강과 그 상한가 종목에 맞춰서 기법이 같이 제가 같이 갖고 있는 기법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제 특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배철강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문배철강도 우리가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수익률 게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네. 한 10%, 11% 뭐 이 정도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시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건 비슷한 기업인데 네. 문배철강을 특징주로 가져왔다라는 거. 네. 오늘 뒤에 준비한 상한가 도전주가 문배철강보다 더 가거나 혹은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상한가 도전주를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오신 건가요?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더 빨리? 네. 더 빨리면 내일 당장 기대해도 됩니까? 내일 당장이라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부담되나요? 네,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네. 조금 천천히 어차피 프로그램이 한 그래도 오는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천천히 봐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문배철강이 그럼 도대체 어떤 기법에 포착이 된 거길래 가져온 건지 그리고 어떤 기법이길래 특징주로도 가져오고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까지 같은 기법에 해당되는 그 종목을 가져온 건지 기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매매 전략 시간이 있는데 이건 거기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때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 기대할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낱낱이 물어볼 거니까 그 기법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시청 고정해 주십시오. 조금만 알려주면 안 돼요. 다 알려줘야 돼요. 적당히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밀당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 마지막으로 또 이주연 대표님이 가져온 종목도 만나봐야 되겠죠. 아까 전에 이거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가져오신 줄 알았다면 먼저 이 기업을 가져올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우리 대표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은 앞으로 사실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칩스앤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빌아이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 10회로 많이 떴어요. 10회로 일단은 모빌아이가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모빌아이한테 이 칩스앤 미디어가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도 아시다시피 여기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말인데 작년 말에 한번 급등을 크게 했었어요. 이때도 이제 모빌아이 상장 발표 하면서 상장 기대감에 이제 한번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쭉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서야 이제 좀 모빌아이 상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거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모빌아이 이제 칩스앤 미디어가 어떤 기업이냐면 비디오 IP를 또 생산을 해서 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얘가 일단 모빌아이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꽤나 크게 상승이 나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비디오 IP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의 주인공이 거의 자율주행 관련주였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20% 이상으로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고요. 라닉스도 뭐 상한가에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거와 이렇게 비견되게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냥 자율주행 단순히 자율주행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10월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셔야 할 만한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이제 칩스앤 미디어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하면은 제일 가까운 이슈로는 이제 11월 달에 빈살만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게임이랑 메타버스랑 가장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샴푸와 린스 같은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게임에 5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벌써부터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가 또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아까 뭐 스타크래프트 얘기하시던데. 네,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게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애플에서도 MR이죠. MR 헤드셋 기기를 또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좀 많이 작년 재작년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크게 올라줬다가 최근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기업이 뭐냐? 조정받은 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 혹은 뭐 게임 이런 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이기도 하다. 칩스앤 미디어는 아까 비디오 IP를 또 납품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와도 접목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단순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 이런 메타버스 산업으로도 살짝 이렇게 눈을 돌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는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가 1.5나노 공정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산업에 수요가 줄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반도체가 단순히 뭐 스마트폰,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뭐 인공지능 AI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 시티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뭐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수요를 뒷받쳐 주기 위해서는 공급을 또 많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정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업 그리고 상한가 도전주에서도 이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급등을 노릴 기업들 준비해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두 전문가님들이 과연 이번 수익률 대결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1위를 차지할지 그 전략들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전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들의 오늘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제가 아까 전에 네. 다 알려주셔야 된다 이랬는데 네.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다 알려주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 그런 표정이었나요, 제가? 네, 저는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읽었어요. 아닙니다. 눈은 아닙니다. 마음의 창입니다. 아닙니다. 아, 다 알려주실 거죠? 뭐 조금만 알려주실 건가요? 천천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네. 끝까지 네. 이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 보시면서 뭐 충분히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릴 거니까 그걸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문배철강과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온 네. 이제 기법도 문배철강과 유사한 패턴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건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차트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문배철강 차트인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문배철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1% 이상 하락을 해줬거든요. 지금 원래 상승장 때는 이제 상승장 때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셔도 손실을 좀 최소한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는 쉽게 고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무너져서 많이 묻어져서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51% 이상 낙폭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도 안 알려주셨네요. 일단 두 가지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고점 대비해서 좀 50%에서 거의 한 반토막가량 네. 좀 과대낙폭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닥 구간에서 신고 거래량, 좀 거래량이 막대하게 터져줘야 한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알려주신 건지 알려주기 싫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 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조금 시간도 없거니와 네네. 이제 그 아래 보이시는 이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좀 더 저랑 같이 대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 노란 톡 들어갈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안 알려주시면 저 다음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네, 공격할 거예요. 내일 이제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 노란 톡을 통해서 이제 입장해 주시면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어떻게 이제 전략을 통한 수익을 노릴지 이러한 부분들 궁금합니다. 과연 이 대회 1등으로 가려면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처럼 욕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공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네. 해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좀 이제 세 박자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세 박자 매매법이고, 이제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죠. 태진아 씨의 노래, 옛날에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던 노래가 있거든요. 네 박자, 네 박자, 신나는 노래, 이거 다시 한번 불러보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세 박자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박자 매매법 이 뭐냐면 일단은 저는 주식이 좀 예술이다. 예술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자도 이 노래방 가시면은 이제 박자가 하나 이렇게 가사는 다 틀려도 음정은 다 틀려도 박자만 맞추면은 가수대라고 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노래방 가면은.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추면은 본전이라도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재밌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한 거고 일단 세 박자가 뭐냐면 일단 차트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제 재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료. 이제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종목들 그리고 한 번 이전에 급등이 나오고 이후에 좀 눌림목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오늘은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채롭게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수급, 재료, 그중에서도 재료가 가장 중요한 세 박자 매매법.
네, 네 박자가 아닌 세 박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면 네 박자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주제가로 만들라고요. 아, 좋습니다. 언제 네 박자가 될지 일단은 세 박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 오늘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여기 기법에 대한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상 다 알려드리지 못한 그냥 세 박자만 외치고 갔는데 거의 노래 가사만 읊다 간 것 같은데 오늘 무료 방송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세 박자 매매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주연 대표님 우리 네모창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타 검색을 해주시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수급 재료 중요한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주연 대표님이 이걸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도 알려달라고 제가 옆구리 찌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관련된 기업들까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무리되고 이제 또 9시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대결에 임하는 기업들 만나볼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보러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상한가 도전주 먼저 누구부터 제가 이제 여쭤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아까부터 기법을 자꾸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종목을 한번 두 종목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오늘 또 네. 처음 오셨는데 오늘 상한가 도전주 아까랑 이제 기법은 같지만 더 좋은 기업이겠죠. 더 빨리 간다고 하셨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더 빨리 갈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네. 오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이죠? 오늘은 제가 상한가 도전주로 갖고 온 종목은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저점 대비해서 이제 한 180% 이상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현재는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낙폭을 보여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또 갖고 왔냐 이렇게 하시면은 항상 시장에서는 재료와 테마가 이제 살아 있다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1차 파동이 왔다가 이제 다시 눌림목으로 쭉 온 상태고 이제 횡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2차 파동을 보여준 상태인데 지금 10월 25일 날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한 번 더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483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483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예산 607조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랑 맞먹네요. 네, 거의 3분의 2 이상 이제 맞먹는 재건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 나라를 정말 뒤엎는 이제 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시장을 뒤집을 수도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네옴시티 관련주도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이제 640조 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4월에 한번 이렇게 180% 이상 슈팅을 놔줬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10월에 이제 25일 날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또 있고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슈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모라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데모는 이제 목표가는 제가 목표가는 10,100원 손절가는 6,900원으로 잡고 나왔습니다.
네, 10,100원 그리고 이제 6,900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목표가 손절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시초가 이하로 편입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공개 방송도 있으신데 오늘 상한가 도전주 이주연 대표님 이거 한번 1등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아, 네, 그럼요. 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아, 네. 네, 한번 오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기업으로 상당히 또 많이들 알고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만 주 우리 스마트폰, PC 이런 곳에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AI, 인공지능 혹은 뭐 전기차 이런 산업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지금 거의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타이거 일렉은 굉장히 또 이제 거의 한 달간 제가 또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세지는 않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빨간색의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한 달 동안 9월 2일, 8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그동안 굉장히 환율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환율 상태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게 좀 상당히 긍정적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민연이기 때문에 이런 호랑이 기운을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가격 전략을 또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목표가는 2만 900원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4,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내일 상한가 도전주 만나봤고요. 저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주연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의 시장을 이길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그리고 뜨거운 종목 수익률 대결 2시간에 걸친 시간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주연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사진 아래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바로 인사를 드릴까요, 앵커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하세요, 네. 네. 오늘 2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미래의 백만장자 투자자 여러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7시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